지난 5년간 도내 축사시설 화재 발생 건수는 총 438건, 특히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. 이 시기 축사에서도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,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 예방에 나섰습니다. 만약에 이제 또 천장 쪽으로 옮겨 붙으면은 이제 저 비닐들도 가연물이거든요. 그래서 연소 확대가 빠르게 되고 근처 산불로 또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. 도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까지 기존에 추진 중이던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과 연계해 축사시설 화재 안전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직접 방문해서 소방시설이나 이런 걸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관계인들한테 이런 전기화재나 부주의란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 다음에 그리고 그런 소방서들이 주기적으로 그 주변을 돌아서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신속하게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합니다. 좁은 진입로와 소방 용수 시설을 미리 파악하는 등 빠른 진압을 위한 현지 적응 훈련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.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.